다음 그 BOM 연산으로서는 BOM 검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거기 보면 expand all, expand with effectivity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좌측하고 우측하고 똑같은 제품을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요. 좌측은 어떻습니까? 제품 구조를 모두 쫙 펼친 거죠. 그게 바로 expand입니다. 그래서 보통 expand 하면은 그 계층 하나, 자기 아래 부분 하나만 쫙 펼치고, 그 다음에 또 expand 하면 그 아래 거 펼치고 그렇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거기에 그 제일 아래에 있는 부품 하나에 제품 구조만 이렇게 펼쳤죠. 그렇게 하나 익스팬드고요. 익스팬드 올이란 것은 끝까지 다 펼쳐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실 그림이 익스팬드 올을 한 거고요. 익스팬드 익스펙티비티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제품 구조를 펼치면서 이걸 펼칠 거냐 말 거냐 할때 이펙티비티라는 것은 제품 구조상에 표시되어 있는 어떤 조건이라고 했죠. 그래서 그 맞는 조건만 이렇게 펼치면은 어떤 특정한 제품 구조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를 expand with effectivity 이렇게 말합니다. collapse라는 건 반대죠. 이제 접는 거죠. 접는데 다 접을 거냐, 아니면 한 층씩 이렇게 접어 나갈 거냐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봄 검색 연산을 계속 보면요. get child, get parent, 그 다음에 where us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get child는 특별한 건 아니고요. 아까 expand랑 같습니다. 하나를 자기 바로 아래에 있는 부품이 뭐냐를 찾아내는 거죠. 예, 하나 자기 발 아래에 있는 부품이 뭐냐를 찾아내는 겁니다. 그리고 get parent는 이제 자기 위에 있는 부품, 자기를 그 부품으로 가지고 있는 조립품을 이렇게 찾아내는 게 get parent입니다. 그 다음에 where used는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계층 위에서 나를 가리키고 있는, 그러니까 단한 단계 위가 아니라 여러 단계 위에 있는 그 아이템을 검색할 때 사용합니다. 결과적으로 where used는 뭐와 같냐면 우리가 BOM을 expand 시키는데 한쪽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데 그거를 거꾸로 펼쳐나간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. 거기 그림의 예제에 그 부품의 제품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NC010이라는 부품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그거가 쭉 제품 구조를 보면 N0040이라는 하이 부품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NC010 아래 NO010이라는 부품이 있고 그거의 아래에 다시 N0040이라는 부품이 있습니다. 근데 예를 들어 층 아래 칸에 그 화면을 보시면 N0040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거꾸로 전개를 시켜버린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에 있는 화면의 오른쪽 거를 보시면 NO010이라는 것이 그 하위 부품처럼 표시되는데 그거는 제품 구조를 거꾸로 전개했기 때문에 N0040을 하위 부품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 거기에 보면은 총 3개가 이 부품을 레퍼런스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직접 부품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제품 구조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품이 하나가 있으면 그 부품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 부품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그걸 변경하고 싶다. 그러면 이걸 함부로 변경하면 안 되겠죠. 도대체 이걸 쓰고 있는 게 어떤 부품이고 이것을 변경했을 때그 부품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싶을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where used라는 이런 연산을 사용해서 바꾸고자 하는 부품을 레퍼런스하고 있는 그 하위 부품으로 갖고 있는 위에 상위 그 제품이나 부품들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내는 겁니다.